자, 재산세. 자, 재산세는 매년 보유할 때 내는 보유세예요. 재산세는 납부 방법이 뭐다? 기초가 보통징수. 보통징수죠? 납부를 안 하면 연체이자 가산금이 붙는다. 자, 그래서 64쪽 보세요. 자, 재산세는 수익성에 차가 나요. 수익력을 근거로 하니까 응익과세죠? 재산의 가치가 미래에 증가됨으로 수익성에 착안해서. 그래서 보유세.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항상 과세 기준일. 몇월 며칠이다? 6월 1일. 특정 시점을 물어볼 때. 자, 박스. 자, 과세 주체는 항상 물건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하는 세금이네요. 그럼 대전은 재산세 주인이 누구예요? 구청장. 자치구청장이에요. 그리고 과세 기준일은 항상 6월 1일 기준. 그 다음 조세의 분류는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여러 개 소유. 여러 개 소유할 때는 원칙이 뭐다? 물세.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하죠. 그리고 인세가 있다. 인세는 합산하는 거요, 재산가액을. 이거는 따로따로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는 물세가 있고, 소유자별로 토지가액을 합산하는 인세를 둘다다 쓴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정부 결정이죠. 개인 법인 구분을 안 해요. 뭐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시가표준에. 그리고 징수는 세금을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보통 징수. 그러나 무조건 날라오는 게 아니라 2천원 미만. 미만은 안 날라와요. 소액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물납과 분할납부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둘다 가능한 거는 재산세밖에 없네요. 자, 그다음 과세 대상. 무엇을 보유했을 때 과세 대상으로 갈 건가? 다섯 가지예요. 토, 건조, 선황. 그래서 취득세를 잘해야 돼요. 항상 세법은. 그래서 토지 건물은 취득세 용어랑 똑같아요. 토지 건축물은 뭐다? 똑같다. 취득세 용어랑. 그럼 건축물은 몇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세는? 재산세는 세 가지. 오른쪽. 1번, 2번, 3번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세법에서? 건축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왜 주택은 따로 나왔어요? 주택은 토지 건물과 구분 안 하죠? 언제나 뭐다 통합해서 따로 주택분 기산세로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건물과 토지에서 제외해요. 왜 합쳐서 계산하나요? 항상 공시 가격을 발표하잖아요. 합쳐서 시세의 7, 80%로. 그러니까 세금도 뭐다? 합쳐서 계산한다. 통합. 토지 건물을 구분하여 그러면 안 돼요. 합산해서. 그럼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고지서가 원칙이 몇번 날라오나요? 2분의 1, 2분의 1 날라와요. 그러나 싼 집은 한꺼번에 날라와요. 그죠? 그래서 3번만 알면 되잖아요. 언제나 주택용 건물과 부서 토지를 통합하여 구분나요? 그러면 틀려요. 자, 박스의 1번. 주택이란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주거용 건물. 장기간. 그죠? 주거용 건물. 그래서 세법에서는 뭐다? 단독과 공동으로만 구분합니다. 세법은 주거 생활을 할수 있도록 구조된 건축물. 줄여서 뭐다? 주거용 건물. 자, 그다음 2번.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항상 10배까지. 10배, 5배 못 써요. 그리고 10배 항상 숫자가 나오면 옆에를 조심해야 돼. 바닥 면적, 옆면적 하면 안 돼요. 왜 옆면적 하면 안 되나요? 주택 땅이 너무 넓어지죠? 옆면적에 속지 말자. 바닥면적, 옆면적은 땅이 너무 넓어져 버리잖아요. 자, 그다음 가끔 출제되는 게 3번. 별 하나 딱 붙이고. 겸하는 겸용주택이에요. 일부는 주거용, 일부는 상가. 그래서 한동은
모든 법의 공통. 한동은 뭐다? 주상복합 아파트죠? 주상복합 아파트이므로 뭐다? 집합건물. 구분 소유가 가능하다. 구분 소유가 가능하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럼 이 뜻은 뭐다? 나머지는 상가로 본다. 의미가 없잖아요. 한동은. 따로따로 본다. 그러면은 부속 토지도 나눠야죠. 상가 땅과 주택 땅으로 나눠야 된다. 항상 부속 토지 땅을 나눌 때는 위에 무슨 비율로 나눈다? 면적 비율. 시가표준액 비율하면 안 돼요. 토지를 나눌 때는 면적 비율. 시가표준액 비율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을 나눌 때가 시가표준액 비율이죠. 땅은 면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면적 대 면적이랑 상응하는 거예요. 대응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도 출제되는 거는 뭐다? 1구. 이거 상가주택, 1인 소유, 점포주택. 그래서 이거는 뭐를 알아야 돼? 취득세와 재산세와 그리고 양도세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이거 세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자, 겸용주택을 취득했다. 그럼 취득세는 뭘로만 본다? 주거 부분만. 똑같잖아요. 주거 부분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럼 나머지는 뭘로 본다? 상가로 본다. 취득 단계는.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고급주택을 피하려고. 전부를 주택으로 보면 고급주택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고급주택은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 넘어갈 때 고급주택이라 그래요. 331초가 100평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전부 주택으로 보면 고급주택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나머지는 상가로 본다. 항상 따로따로 본다.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는 세금 혜택을 줘야죠. 몇 프로 이상? 50% 프로 이상은 상가로 안 보고 전부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100분의 50 이상 크거나 같을 때예요. 같을 때도 주택으로 본다. 상가로 보면 세금이 많이 나와. 그 다음 팔아먹을 때는 뭐다? 팔아먹을 때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뭐다? 클 때만 전부 주택으로 봐. 이렇게 팔아먹을 때는 양도세. 왜 각 거나 작을 때는 전부 주택으로 안 볼까요? 상가는 과세하기 위해서. 그래서 팔아먹을 때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만 전부 주택. 각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봐요. 이 세 가지 법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외우면 안 돼요. 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고급 주택 피하려고. 그다음 왜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상가보다는 세금 혜택을 주고. 왜 팔아먹을 때는 클 때만 주택으로 본다? 상가는 과세하려고. 자, 오늘은 재산세 충실해야죠. 50% 이상 크거나 같을 때. 같을 때도 상가로 안 먹게. 이것만 주의하라고요. 이거 괜히 설명했네 쓸데없이. 이것만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선박, 항공기 다 현황부가 원칙은 취득세랑 똑같다. 똑같아요. 용어가 똑같다. 그래서 비교 강의하면 여러분들이 못 따라와요. 그냥 현실에 충실하세요. 재산세. 자, 넘어가죠. 나머지는 똑같아. 현황부가 원칙이 뭐다? 공부와 사실이 다를 때는 사실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게 현황부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미니 강의가 나왔네. 공부상은 주거용인데 그러나 사실상은 업무용으로 사용되면 세금은 뭐다? 업무용. 건축물로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넘어가죠. 자, 세 문제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한 문제가 토지. 자, 토지분 과세 대상은 어떻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네요. 분리과세. 그 다음 별도 합산 나왔네. 언제나 출제되는 거 무수한 합산, 종합합산. 이렇게 토지분 과세 대상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분리, 별도, 종합. 그럼 합산하잖아. 나왔네. 합산. 합산하니까 물세가 아니라 뭐다? 인세.
소유자별로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치는 거예요, 모두. 그다음 분리과세는 따로따로 과세하니까 이거는 뭐다? 물세 이렇게. 그래서 재산세에서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 합산하는 거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아파트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세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물건별로 따로따로. 그러니까 세금이 덜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두 가지. 왜 이에는 합산할까요? 이유. 법에 누진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산하는 거예요. 합산하면 토지가액이 높아지죠? 그럼 세율도 높이려고. 근데 왜 이에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계산할까요? 법에 비례세율로 되어 있으므로. 그래서 비례세율은 합산하나 따로따로 계산하나 세금이 똑같아요. 시간 들이면서 합산할 일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분리도 다시 뭐와 뭘로 나눈다? 가장 낮은 세율, 저율분리. 가장 높은 세율, 고율분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율과 고율을 합쳐서 줄여서 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개념을 잡아야 돼요. 저율은 어떤 땅이냐? 생산 공급.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땅입니다. 쌀을 생산하면 전국을 통해서 공급하죠? 가장 효율적으로 쓰니까 가장 낮은 세율. 그 다음, 왜 고율이냐? 이거는 사치 목적. 특정인만 사용하니까 가장 세금이 비싼 고율. 그다음 왜 별도냐? 이건 사업 목적. 사업하는 땅이니까 별도로 띄어서 합산합니다. 그다음 왜 종합이야? 이건 투기 목적. 투기 목적은 종합 합산한다. 개념을 일단 잡아야 돼요. 자, 그럼 분리로 가는 땅은 7개가 있고 별도로 가는 땅은 3개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세법은 2회 투기 목적으로 봐요. 종합합산. 자, 지금부터 이제 저율. 그럼 저율은 7개 중에 5개가 있고 고율은 2개가 있어. 그럼 이제 저율로 가자고요. 5개를 먼저 합니다. 밑에 내려오면 나와 있죠? 이거 외우면 안 돼요. 생산 공급은 사업과 투기와 관련이 없다. 분리. 사치는 고율분리. 그리고 별도 합산은 사업 목적. 그리고 종합 합산은 투기 목적. 그래서 분리 별도가 아닌 건 전부 종합 합산으로 갑니다. 자, 이제 들어가자고요. 자, 농지. 재산세에서 개인 소유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전답과 소환. 세 가지를 얘기해요. 농지. 생산 목적이니까 세금이 싸죠?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그럼 농지는 첫 번째 요건은 뭐다? 박수유에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사 지어야 돼요. 그럼 농사 안 지으면 어디로 갈까요? 농사 안 지으면 상식, 투기 목적, 종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농사 지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지으면 안 된다. 적정 지역. 지역을 따져. 위치. 그럼 위치는 세 가지. 어디서 농사를 지어라? 군읍면 시골에서. 시골에서 지어야 돼. 그 다음 군읍면을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한다. 도시 지역. 밖에서 지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조심해야 돼요. 공법상 도시 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는 별하라 딱 붙이고. 안이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럼 도시 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는 농사를 어디에서 지어야 농지로 본다? 개발 제한구역, 녹지 지역, 개녹. 그러나 이외의 지역은 땅값이 올라가니까 투기 목적, 종합 합산. 그래서 이 농지는 적정 지역이 몇 군데다? 세 군데. 세 군데에서 박스가 세 군데잖아요. 세 군데요. 그리고 농지의 특징은 면적 제한이 없다. 능력껏 적정 지역에서 농사 지으면
가장 낮은 세율 몇 프로로 간다? 0.07. 가장 낮은 세율. 0. 이거 굉장히 세금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분비로 뭐라 그런다? 1천분의 0.7. 그리고 미니강의가 뭐다? 개인 소유농지란 개인이 재촌작용 여부와 관계없어요. 내가 짓든 남이 짓든 적정지역에서 지으면 농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작용 여부 안 따진다. 적정지역에서 지으면 농지로 봐주겠다. 그 뜻이에요. 포인트는 작용 여부 관계없다.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뭐다? 농지를 잔뜩 갖고 있죠. 그죠? 그럼 부자들의 특징은 뭐다? 농지를 전국의 곳곳에 다 갖고 있어요. 부자들은. 서민들은 농지가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입으로 떠드는 사람은 농지가 한 평도 없어. 저처럼. 저도 농지 한 평이 없어요.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은 농지 없어. 세금이 싸요.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법인단체. 꼭대기. 자, 법인단체는 원칙이 뭐다? 투기 목적, 종합. 종합이잖아. 왜 법인단체가 농지를 갖고 있어? 땅값 상승을 위해서.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법인단체도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다섯 개. 분리. 이거는 투기하고 관련이 없잖아. 느낌이. 기역, 농업법인. 농업 목적이잖아. 니은, 농촌공사. 무슨 목적? 농가 공급용. 농사 목적이잖아. 사회복지사업자. 무슨 목적? 소비 목적? 복지. 복지, 소비 목적. 자가 소비를 얘기하는 거야. 투기하고 관련이 없잖아. 그 다음, 리을, 매립 간척한 농지. 땀 흘려서 농지를 만들었죠? 농사 목적으로 봐요. 그 다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미음, 종종.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는 농사 목적으로 봐요. 다섯 개는 투기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럼 우리가 기본서에서 앞다가리 뭐라고 그랬어? 농한삼의 종. 농한삼의 종이야, 이렇게. 투기 목적이 아니죠? 이거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알아서요, 알아서. 알아서 하세요. 외우든 이해하든 좌우간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뭘로 간다? 목장용지. 자, 두 번째는 목장용지. 자, 목장용지잖아. 목장용지도 생산 목적이죠? 목장, 고기를 생산하고 우유를 생산하잖아요. 목장, 목장. 이 목장이 없으면 우리 애들 굶어 죽어요. 그죠? 우유 생산. 대부분 우리 애들은 뭐 먹고 자랐어? 소젖. 알아들었나요? 아, 대부분 요즘 신세대, 그죠? 애들이 IQ도 떨어지고, 좀 성격이 좀 민감해요. 모유를 먹는 것보다 의학적으로 규명이 됐어요. 근데 우리 막내 취업했어. 우리 막내. 우리 집 사람 원래 톡을 안 해. 지난주에 톡 왔더라고. 세 군데 합격했다고. 왜 대학교 1학년 중퇴했잖아. 공무원 시험 준비하잖아요. 근데 세 군데 취업했다고 톡 왔어.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봤지. 어디냐 하니까 저 동네 편의점. 두 번째는 횟집. 그다음 두정거장 건너편에 뭐야? 술집. 술집 알바하잖아. 고깃집이야. 한식집인가? 근데 그 알바도 아무나 그 붙는 게 아니에요. 그거 요즘은 인건비가 비싸서 진짜요. 나는 자랑스럽더라고. 너왜 횟집 갔냐 그러니까 자기는 회를 좋아한대. 내가 그래서 일요일 날 있잖아요. 슬리퍼 신고 바로 길 건너 횟집이잖아. 나 앞에서 나 우산 갖다 주러 비가 오더라고 밤에. 걔는 야간 근무하잖아요. 우산 들고 내가 딱 이제 갔어. 딱 보니까 가게가 조그맣더라고. 한 8평, 10평. 근데 사람이 꽉차 있어. 사람이 꽉차 있어. 어떤 놈이 하나가 딱서 있어. 멀리서 딱 보니까 우리 아들이야. 그림이 너무 좋은 거야. 비 오는 날. 차장 놈으로 이렇게. 우리 아들이야, 그거.
아니 그래 갖고 이제 우산 갖다 주려는데 이제 저쪽 가서 담배를 한대 피우고 오니까 우리 아들이 없어졌어. 너 어디냐 그러니까 집이래. 바로 옆에니까. 그리고 나 집에 쫓아왔지 집에 안온 거야. 너 어디냐 그러니까 바로 옆에가 PC방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낮에 실컷 자다가 저녁 때까지 실컷 자다가 이제 7시에 출근해 횟집에. 그럼 11시까지 일하고 11시 반부터는 이제 PC방으로 출근해. PC방으로 옆 PC방 가서 오락하다 오는 거지. 그래갖고 새벽에 내가 출근할 때 마주쳐. 나는 출근하고 애는 밤새껏 이거 하다가 나를 마주쳐. 그럼 무사히 돌아왔잖아. 말은 꺼내야 돼, 애비더라도. 잘 갔다 왔냐? 나는 오고. 거기서 너 어디 갔다 왔냐? 왜냐면 남자끼리 싸워요. 나는 가만 냅둬. 자, 공부합시다. 갑자기 목장하니까 그놈 우유 먹이고 키우는 애야. 됐어. 그만 물어봐, 지금. 자, 목장. 여러분들 그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거 알바. 그거 면접 봐요. 10대 1 경쟁률을 뚫은 거야, 우리 아들이. 어? 자, 공부하자고. 자, 목장. 자, 목장도 우유 생산하잖아. 우유 생산. 그럼 왜 목장은 별도로 만들었어? 이거 꼼수부리잖아. 세금이 싸니까. 자, 목장 축사는 5평이야. 근데 목장은 울타리 쳐서 만평하면 안 되잖아.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이 목장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목장이다? 축산용. 그래도 목장은 꼼수부리니까 지역이 똑같아, 농지랑. 지역이 똑같아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까지는 뭘로 간다? 분리. 그리고 초과는 무조건 나대지. 투기 목적으로 봐서 종합으로 간다. 끝났네요? 거기 박스. 자, 목장은 군읍면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도시지역 밖. 그리고 도시지역 안에서는 어디에서 해야 된다? 계곡.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 적정 지역이 농지랑 똑같아요. 세 군데. 그러나 주상공. 주상공은 땅값이 올라가니까 처음부터 종합. 항상 뭐를 조심하자. 도시지역 안에 계곡에 있을 때가 분리다. 이외의 지역은 주상공이요. 이외의 지역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 투기 목적, 땅값이 올라가니까. 농지랑 목장 용지랑 똑같잖아요. 단 기준 면적이 있다. 목장은 꼼수부리니까 기준 면적이 있다예요, 있다. 농지는 없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임야입니다. 임야. 자, 임야는 원칙이 뭐다? 시골에 왜 임야를 갖고 있다? 땅값 상승을 위해서. 그러니까 투기 목적 종합. 그냥 임야는. 그러나 임야도 투기하고 관련이 없죠? 어떤 임야다? 산림보호 육성. 투기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산림보호, 그래서 박스가 이게 분리로 가는 임야야. 다 뭐다? 법이야, 법. 법에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을 합니다. 이유는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즉, 공익상, 이러한 임야가 많을수록 숲이 우거져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잖아요. 다 이런 임야잖아. 그럼 디귿, 다 필요 없고 디귿. 자연, 공원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 공원. 공원인데, 어떤 지구야? 환경지구. 보존지구가 아니에요. 환경지구. 공원이 나오면 조심하라고요. 환경지구는 분리과세. 환경보호 목적이니까. 환경이 환경. 그 다음 리을.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대가 나오면 역시 뭐다? 제한보호구역. 제한의 동그라미. 통제하면 안 돼요. 제한. 제한이 뭐다?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고요. 제한. 통제에 속으면 안 돼요. 제한보호구역은 산림보호 목적이다. 그 다음 미음 또 나왔네.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종종. 조생대대로 물받은 임야는 투기가 아니라 산림보호 목적이다. 종종은 무조건 분리. 그 다음 나머지 다 분리야. 느낌이. 투기가 아니잖아.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임야. 투기가 아니죠?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거는 다 투기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산림보호 목적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게 뭐다? 상수원 보호구역.
이러한 보호구역이 있으므로 맑은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죠? 상식 있는 사람은 정수기 물 안 먹어요. 수돗물 벌컥벌컥 먹잖아요. 그죠? 우리 집도 정수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난 아침마다 벌컥벌컥 수돗물 두 컵씩 먹어요. 감기 한 번 안 걸려. 나 지금 1년 동안 감기 걸린 적 봤어요? 3년 전에 본 사람도 나 감기 걸린 적 못 봤어. 난 아침에 수돗물을 벌컥벌컥 먹어. 미지근하게. 너무 시원해 속이.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그 핏줄은 못 숙이는 거야. 그죠? 물이 깨끗해요. 우리나라 물은 외국 물에 비해서. 왜? 영양소가 풍부해. 그 정수기 물은 미네랄 등의 영양소 18개가 파괴된 물이에요. 우리 친구가 정수기 영업사원이었어. 옛날에. 내가 다 들었어. 사람을 현혹시키면서 정수기를 팔아먹다 보니까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수기에 오염된 물에 지금 중독돼가지고 몸도 아프고 암도 막 걸리잖아. 그 물 먹어서. 자, 넘어가죠. 그냥 그 숫자가 나오면 1990년 12월 30일 이전은 그게 옛날에 이거 법이야. 옛날에 그 토지초가 종합 토지세가 내던 시절이 있어서 그 이전에 취득한 것만 뭐다 저율 분리를 해주겠다. 그러나 숫자 갖고 시험은 안 내요. 알아들었나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종합토지세가 폐지가 되어버렸다고요. 자, 그 다음 68쪽. 그냥 쓸데없는 거 좀 숫자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그런 거 신경 쓰면 세법 저 못 맞춰. 그냥 이렇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자, 그 다음. 자, 2번. 이번에는 뭐다? 공장용지. 자, 공장용지. 자, 공장이잖아. 이거 제품을 생산하죠? 생산 목적이니까 세금이 싸잖아. 근데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되지? 공장도 공장 건축물은 10평인데 부속 토지는 5,000평.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옛날에요. 중소기업에서 6개월 근무한 적이 있어. 근데 딱 보니까 공장이야. 공장이 한 100평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땅은 있잖아요. 6,000평인가 7,000평이 돼. 이런 공장이 있더라고. 막 운동장이야. 진짜. 그러니까 이 사장은 있잖아. 나는 6개월 저 근무하다가 나왔는데 나중에 이쪽이 길 옆에여서 경매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땅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냥 공장은 문의만 해놓은 거야. 공장은. 종업원 그때 한 10명 됐었어. 10명 되면 나왔어. 거기 격리 아가씨가 나를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막 쫓아다녀갖고 내가 귀찮아서 나와버렸어. 처음에 막 내가 초짜잖아. 나는 자재과를 봤는데 얘가 막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야. 1년 선배라고. 그래갖고 내가 안 읽고 와서 나와버렸지. 나갈 때 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나를 잡더라고. 나도 그런 추억이 있어. 근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분이 결혼해서 3년에 그 사장 기사분이랑 완전 직업이잖아. 완벽한 직업이잖아요. 그죠? 사장 기사분과 내 그 기사가 내 친구여서 내 친구였다고 하고 나 앞에 여자 소개시켜주라고 내가 얘기해줘서 저 격리아가씨 남자가 지금 없다. 네 빠른 시일 안에 잡아라. 네가 안 잡으면 내가 바로 잡아버린다. 그래갖고 3일 만에 결혼 약속을 받아냈잖아. 속전속결이야. 자, 공장용지로 돌아가죠. 자, 공장용지로. 공장은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요. 시골에서 해야 돼. 군읍면에. 군읍면은 다 공장 땅이야. 근데 특징이 뭐다? 기준면적이 있다. 그래서 기준면적까지는 뭘로 간다? 분리. 항상 초과는 종합으로 간다. 자, 그 다음 공장이 어디에 있다? 군이 아니라 시에 있을 때는 별표시. 시, 도시지역이죠? 시. 그럼 공장은 어디 있어야 느낌이 공장이야? 산업단지, 공업지역. 공장이잖아, 굴뚝이 있잖아. 그럼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이야. 그잖아. 자, 두 가지로 산업단지는 공장이잖아. 공업지역, 공장이요. 그럼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
그럼 공장 땅은 기준 면적을 어떻게 정할까요? 이거는 법의 업종별로 기준 면적이 다 정해 있어. 업종별로. 그럼 목장 용지는 기준 면적을 어떻게 정해? 목장 용지는 대부분 동물 수에 따라. 알아들었나요? 동물 수에 따라 기준 면적을 거해. 목장 용지는. 그래서 개농장이다. 개농장이면 개 대가리 수를 세는 거야. 그럼 개 대가리가 많으면 기준 면적이 넓어져. 제가 오늘 조금 이상해졌어. 내가 오늘 출근하는데, 응? 출근하는데요. 우리 집 사람이 막내가 안 나간다 그런데, 4일 나가서 안 나간다 그런데, 응? 나 거기까지 듣고 왔어. 왜 안 나갈까? 응? 내가 궁금한 거야. 안 나간대. 응? 우리 아들은 일주일이 한 개야. 내가 알아.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이제 보자고요. 자, 그 다음 신대. 어디에 있어, 공장이? 주상록에. 이런 데는 공장이 아니잖아. 주상록은 공장 허가가 안 나? 그럼 이런 데는 어떤 공장이 밀집돼 있어? 영세 공장들이 일반 건물 밑에서. 일반 건물 밑에서 뭐다 1층에서 미싱이 들어가고 공장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공장으로 안 보고 일반 건물로 봐요. 일반 건물로 봐서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 그래서 별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은 일반 건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세 공장들이 뭐다 주거 지역, 상업 지역, 녹지 지역에서 이런 데는 공장이 들어서면 종합으로 가잖아요. 네, 이거는 영세공장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업하는 걸로 본다. 일반 건물 밑에서. 그래서 별도 합산이 나온다. 그래서 CCC는 조심해야 돼요. 두 군데로 꼭 나눠야 돼요. 그래서 공장 용지는 포인트가 뭐다? 분리, 별도, 종합 합산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충. 공장 용지에 대한 특례. 건축 중 포함. 건축 중은 공장 땅으로 봐서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 그런데 포인트는 뭐다? 건축 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입니다. 6개월까지는 공장 땅으로 봐. 근데 6개월 이상이 들어가면 이거는 나대지로 봐서 종합 합산으로 갑니다. 6개월까지는 공장 땅으로 봐줘요. 6개월 지나면 건물이 없는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으로 간다고요. 그 다음 2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이거 시지역 공장이잖아. 주상록 나왔다. 주상록은 이거 공장으로 안 보고 뭘로 본다. 일반 건물 밑에서 사업하는 걸로 봐요. 종합으로 가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일반 건물로 본다는 얘기는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하겠다 그 뜻입니다. 자, 그다음 2번은 뭐다? 주택 산업 공급 목적. 투기 목적이 아니라 뭐다? 공급 목적이야. 그럼 대표적인 땅은 박스 어떤 땅? 공사 땅. 공사 땅이야. 공사 땅. 공사 땅은 투기 목적이 아니다. 전부 뭐다? 분리 과세. 자, 여기 보세요. 공사 땅. 제목이 뭐다? 주택, 산업, 공급 목적. 그럼 공사가 이 토지를 공급하죠? 뭐? 아파트를 지으라고 공급하잖아요? 그럼 이 땅은 세금이 싸요. 분리로 간다고요. 우리 아파트가 여기 있잖아. 우리 뒤쪽에 94블록이 있어. 이게 LH에서 공급하는 거야. 알아들었나? 이게 이제 후분양제로 돌아가. 후분양제로. 그럼 아파트 값이 싸다고 후분양제로 돌아가요. 그럼 이런 아파트를 눈독 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당첨되면 그냥 1억은 버는 거야. 왜? 건설업사가 이렇게 참여하죠. 그죠? 참여해서 땅은 공사가 제공하고, 그 다음 짓기는 민간기업이 짓는 거야. 이거를 공공분양이라 그래.
그럼 이런 아파트에 당첨되면은 뭐다? 무조건 돈을 번다. 그래서 저도 집이 하나 있죠? 저는 이제 한 2년 만에 이제 팝니다. 제가 팔고 이제 2년을 내가 무주택자로 살아. 나는 이제 바로 우리 뒤에잖아. 나는 일로 이제 청약을 다시 들어갑니다. 청약 들어가. 청약 들어가서 2년 살다 또 팔고. 나의 꿈은 이제 약 5번 이사 다니는 게내 목표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딱 계획을 잡았어요. 이제 이게 끝날 시점이 되면 이제 3도시가 이제 분양공고구나. 이제 3도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야. 3도시로. 이제 특히 과천 쪽으로. 그냥 머리만 잘 쓰면 돈벌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서민들은 왜 돈을 못 벌어? 간 보다가 끝나. 그래서 내가 일요일 날 심심하니까 여기 94볼로 잘 모르잖아. 딱 가다 보니까 중개업소가 문이 열려 있어. 일요일 날도요. 쉴 틈이 없어요. 돈 버는 사람들은. 손님이 2명 있더라고. 나 기다렸어. 그럼 여기 94볼로 나 모른 척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아, 여기 위치가 좋아요. 마지막 뭐래. 경쟁률이 굉장히 셀 거래. 벌써 알고 있는 거야, 중개업자들은. 이렇게 해서 재산을 작은 돈 갖고 늘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사 땅은 세금이 쌓여 공급 목적.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2번.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나왔다. 염전. 염전하면 뭐가 생각나? 소금? 생산. 그래서 소금을 생산해서 2번, 3번은 묶어. 어디를 통해서 공급한다? 터미널, 터미널. 염전 터미널은 공급 목적이에요. 소금 생산해서 터미널, 터미널 분리로 간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게 하나가 뭐다? 염전이잖아요. 집구석에 가면 소금 딱 보이면 뭘 기억해? 염전. 그럼 소금통에 딱두 글자로 뭐로 적어놨어? 분리.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종합으로 적어놓진 않겠죠. 종합으로 적어놓으면 합산, 배우자가 빨리 죽어, 20년. 아, 소금을 합산해서 털어줘봐, 빨리 죽어. 그래서 이 남자가 살림할 때 여자가 미우면 막 짜게 해주잖아. 또 반대도 마찬가지고 음식이 짜다 그러면 경계해야 돼요. 아, 진짜요? 일부러 서서히 그렇게 죽여가는 거야. 우리 친구가 살림하잖아, 집에서. 그 와이프가 미울 때는 막 짜게 만들어줘. 근데 바쁘다 허겁지겁 오니까 막 먹어. 그래갖고 자기 나이보다 10년은 늙어 보여. 자, 68쪽. 자, 그래서 2번, 3번은 꼭 알아요? 염전 터미널. 그 다음 4번은 뭐다? 공유수면 매립한 척 토지. 자, 이거는 투기하고 관련이 없죠? 땅 만들었느라고 고생했다. 공급 목적으로 봐요. 투기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4년까지. 그 다음 5번은 뭐다? 투자회사를 설립합니다. 투자회사. 자, 투자회사를 설립해요. 리츠 같은 거 알아들었나요? 이거는 투기 목적으로 안 봐. 목적 사업. 즉, 공급 목적으로 본다 이거지. 요즘 또 부동산 리츠가 유행이에요. 그거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 알아들었나요? 무조건 돈 버는 게 아니다. 공급 목적이다. 자, 6번. 까만 글씨 돼 있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포인트가 뭐다? 제한. 제한이 포인트잖아. 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 왜 제한해? 세금을 싸게 해주려고. 공급 목적이니까 제한을 아무데나 막 공급하지 말라고 해. 제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국 무슨 땅이다? 공장 토지. 알아들었나요? 그럼 공장 토지는 제한하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 아니에요. 공급 목적으로 본다. 분리. 아, 제한자가 들어가면 투기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 처분을 제한한다. 세금이 당연히 쌓여야지 분리로 간다. 자, 그래서 몇개 끝났어요, 지금? 5개. 5개 끝났잖아요. 0.07. 그리고 공장 용지는 분리로 결정되면 몇 %? 0.2. 내용도 알아야지만 세율도 알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목장 용지, 농지, 산림보호 목적임에 가
분리로 결정되면 007이에요. 그 다음 공장용지가 분리로 결정되면 007이 아니라 0.2. 그 다음 이에도 0.2예요. 세율이. 왜 이쪽은 0.2예요? 오염을 배출하거나 뭐다? 자연을 훼손하죠? 이쪽은 느낌이 자연 그대로 사용하잖아. 007, 02. 꼭 기억해요. 이거 있잖아. 02야 공장 가자. 02야 염병 가자. 터미널 가자.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이번엔 사치 69쪽. 자, 양괄호 3번만 알면 돼요. 사치. 자, 사치는 무조건 몇 프로야? 4%. 1,000분의 40. 양괄호 3번 봤어요? 사치. 사치는 무슨 분리다? 고율 분리. 몇 가지? 두 개밖에 없어. 회원제 골프장. 토지. 고급 오락장 토지. 원래 사치는 몇 개예요? 종류가. 취득세에서 사치성 재산의 종류가 몇 개요? 예? 다섯 개잖아, 원래. 근데 왜 여기는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토지니까. 원래 사치는 다섯 개요. 이렇게. 그럼, 이거. 땅이잖아. 토지. 고급 오락장, 토지 두 개밖에 안 나와. 사치 재산세에서는. 이거는 뭐야? 별장은 주택이야. 별장은 주택 4%로 과세하는 이것 땀 고급주택도 주택이야. 그 다음 이거는 선박이잖아. 토지가 아니지? 그러니까 두 개만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몇 프로? 4%. 두 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분리 끝났네요. 자, 4번. 이번에는 별도 합산. 그래서 합산이니까 누진세율 단계를 알아야 돼요. 몇 단계? 3단계. 자, 그럼 사업용 땅도 뭐가 있어요? 기준면적이 있죠? 왜 기준면적이 있어? 사업용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되잖아. 영업용 건물은 10평인데 땅이 만 평 안 되죠? 그래서 1번 이렇게 딱 있네. 그럼 이제 기준면적이 있다. 기준면적까지만 뭘로 간다? 별도. 그 다음 초과 땅이죠? 초과는 무조건 투기 목적 종합. 그래서 이번에 알아야 될 것은 이 사업용 땅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돼요. 사업용 땅의 기준면적 밑줄 그었지? 이내는 별도, 초과는 종합. 여기까지는 되잖아. 지역을 안 따져요. 사업용 땅은. 근데 박스 별 하나 딱 붙이고 기준 면적은 어떻게 따진다? 바닥 면적 곱하기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 이렇게 기준 면적을 계산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업용 땅의 기준 면적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바닥 면적 곱하기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 자, 이게 뭔 뜻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업용 땅의 부속 토지 1번 1000제곱미터 그 다음 2번 이 사업용 땅의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3번 이 사업용 땅은 준주거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 준주거 지역에 소재 이럴 경우 별도 합산하는 면적과 땅을 나누라는 뜻입니다. 종합 합산하는 면적을 구하시오. 이렇게. 자, 이 문제를 풀면은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 용도 지역별 배율을 알아야 돼. 배율. 딱 3배부터 최대 몇 배까지 있다. 7배. 8배는 없어요. 두 번만 읽어보면 암기 끝.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몇 배? 3배. 뭐의 3배? 바닥면적에. 바닥면적에 3배를 곱하면 기준면적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미계획지역이 나오면 몇 배? 4배. 4배. 그 다음 전용주거지역은 5배. 녹지지역은 7배. 도시지역 외에는
7배, 밖은 7배. 딱두 번만 읽어보면 암기 끝나는 거예요. 가장 밀집 지역이 어떤 지역이야? 가장 밀집 지역.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 3배. 뭐에? 바닥 면적에. 그다음 가장 널널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녹지 지역, 도시 지역, 밖 외에는 7배. 그럼 나머지는 4배 아니면 5배. 할게 없잖아요.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어디 소재하고 있어? 준주거 지역, 3배잖아. 바닥 면적의 3배죠? 그럼 여기다 이제 바닥 면적의 몇 배를 곱해? 3배. 그럼 기준 면적은 뭐다? 600. 그럼 600은 별도로 계산하고. 3배니까 600이잖아. 그럼 초과 되는 땅은 뭐야? 400은 종합으로 계산하고. 1000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율을. 잘 기억하세요. 암기 공부하고 할 필요 없잖아. 3배부터 7배. 가장 밀집 지역은 3배. 가장 널널한 지역, 녹지, 도시 지역 외에는 7배. 이렇게. 앞대가리 한번 따볼까요? 준상아, 세배하러 가자. 세배. 준상아, 앞대가리. 준상아, 세배하러 가자. 여자친구 이름이 공주야. 근데 이게 일반 공주야. 일반 공주인데 아주 뭐다. 공주처럼 행동해. 같지도 않은 게. 공주야, 일반 공주? 공주와 함께 세배 끝나서 미사 드리러 가는 거야. 미사. 미사 드리러 가는 거야. 그 다음 전용이 나오면 정치인 누구 기억해? 전두환. 전두환 용이었잖아. 50 때 뱉어졌지, 5배. 전용하면 전두환 용이었잖아. 50 때 뱉어졌잖아. 5배. 됐어요? 그럼 전두환. 돈도 없는 녀석이 29만 원 갖고 실컷 쓰고 있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어떻게? 녹칠, 빡치기 해버리는 거야. 녹칠, 빡칠. 녹칠, 외칠. 외가 뭐다? 바뀌잖아. 또 고민한다. 괜히 쓸데없이 얘기했어, 지금.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야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뭐다? 꼭대기.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포인트가 뭐다? 보는 토지. 땅 위에 건물이 없어. 그럼 나 대신에 보는 토지. 보는 토지라고요. 왜 사업용 땅으로 본다?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니까. 땅 위에 건물이 없어요. 보는 토지. 사업에 이용하니까. 그다음 박스, 기역, 자동차 기계 관련. 어떤 토지지? 차고용 토지. 자동차가 운행을 마치고 쉬고 있는 장소죠? 차고용 토지. 사업용 땅으로 본다.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하는 땅이잖아요. 그 다음 2번은 뭐다? 건설 기계. 사업하는 땅이에요. 주기장. 기계가 서 있는 장소. 옥외 작업장. 다 사업하는 땅. 안 까먹는 거, 디귿. 자동차 운전학원. 운전학원 땅. 사업하는 땅이죠? 그다음 기역, 리언, 디귿은 사업하는 땅이야. 별도 합산으로 보는 거예요. 운전면허는 거의 따잖아요. 그죠? 불가피에 안딴 사람은 절대 운전하면 3년 안에 죽어요. 알아들었나요? 운전도 젊었을 때 하는 거야.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완성이 되잖아, 운전도. 그죠? 그러니까 주부들의 20%밖에 운전 안 해요. 80%는 장롱면허예요. 운전 때 잡았다 그러면 사고 터져. 운전 때 잡았다 그러면 대형 사고 터져. 운전 때 잡았다 그러면 목숨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운전하면 안 돼.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어르신들 운전하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운전면허를 그냥 강제로 횟수를 했으면 좋겠어. 70 이상은. 알아들었나요? 예? 지금도 횟수해요? 10만 원 준다고 그거 절대 저 반납 안 해. 우리 외삼촌이 82세야. 개인 택시 운전수야. 10만 원 준다고 갈것 같아? 아, 좀 그만 나시오. 그러니까 건강하대. 내가 한번 타봤잖아. 우리 외삼촌 개인 택시. 밤에 탔는데요. 차가 휘청거려요.
아, 삼촌 똑바로 가야지. 아, 내가 알아서 간대. 치 마음이야. 지역사회니까. 빨리 그걸 강제로 회수해야 돼요. 생존도 문제지만, 생계도 문제지만, 타인 생존과 관련 있잖아요. 그죠? 저 개인적인 얘기 했어요. 됐죠? 기역리은 디귿은 뭐다? 사업하는 땅이에요. 자동차 기기 관련. 어렵게 나왔을 때는 리을부터 어렵게 나와. 자, 2번. 리을.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그럼 일반 골프장이죠? 회원제 골프장은 어디로 가? 사치로 가. 알아들었나요? 아닌 골프장은 일반 골프장 옆에서 뭐가 있어?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 그럼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는 자연 그대로 사용하는 임야니까 이건 골프장 옆에서 사업을 도와주는 임야로 봐. 그러니까 사업을 도와 이런 임야가 있어야 바람막이 등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하는 임야니까 뭘로 간다? 별도 합수 아니에요, 지금 사업. 알아들었죠? 자, 그다음 미음. 자, 미음은 뭐다? 역시 자동차 관련 레미콘. 자관 레미콘 하면 뭐다? 일정 면적까지는 뭐다? 사업하는 땅이야. 자동차 관련은 레미콘. 레미콘이 나오면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이에요. 자동차 관련이니까. 자동차 관련. 레미콘은 무슨 합산? 별도 합산. 그럼 기억이 안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레자로 끝나는 말은 뭐가 있어? 레자로 끝나는 말은 벌레. 벌레. 그다음 별도. 벌도, 별도. 아, 레자로 끝나는 말은 기억이 안날때 벌레, 별도. 이러니까 부산 가니까 레자로 끝나는 말 뭐가 있어야 하니까 부산 아줌마가 빙그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상상력도 풍부해. 피나코 그런 빙그레가 나올 줄은 진짜 몰랐어. 대단하더라고요. 몇년 공부했으니까 6년 공부했대. 대단한 여자예요, 그죠? 근데 모의고사는 점수가 잘 나와. 막 70점 나와. 근데 실천에 가면은 다 불합격이야. 희한한 아줌마더라고. 그렇게 시험 운이 없는 여자분도 있다고요, 남자분도. 자, 그 다음. 자, 비읍은 뭐다? 법인묘지. 자, 개인묘지는 비과세예요. 법인묘지잖아. 그럼 법인도 묘지 장사합니다. 사업하는 걸로 봐요. 이거 있잖아요. 법인을 만들어서 묘지 장사하면 돈 긁어. 수도권에서 알아들었나요? 진짜 임야 사가지고 있잖아요. 임야 1,000원씩 사가지고 법인 만들잖아. 쭉 세워갖고 막 분양하는 거야. 평당 막 100만 원씩. 엄청 돈 벌어, 이거. 나도 이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나 앞에서 좀 브리핑 해달래. 묘지 좋다고. 강남에 그 500명 모아놓고. 내가 안 갔어. 내가 갔어야 돼, 그날 이거. 그 법인도, 묘지는 뭐다? 사업하는 땅으로 봐요.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그죠? 사기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친절할 때 조심해야 돼. 여자든 남자든. 친절해주는 이유가 있는 거야. 다 알아들었나요? 나같이 아예 친절을 안 하잖아. 딱돌이가 되면 편해. 나 앞에 근접하는 사람이 없잖아. 내좀 까칠하잖아, 얼굴이. 아니야? 또 아니래, 또. 자, 그 다음. 자, 시옷. 자, 시옷 간다. 박물관, 미술관. 쭉 나와 있죠? 식물원. 포인트는 뭐다? 야외 전시장. 이것도 사업하는 땅으로 본다. 야외. 전시하면 입장료 받아요. 야외 전시장. 그래서 야외 전시장이 나오면 무슨 합산? 별도 합산. 야외 찾았어요? 시옷에. 이거 기억 안날때 어떡하라 그랬어? 야외에 나가면 밤하늘에 머리, 뭐가 보여? 별이 보이잖아. 별도야. 아, 부부랑 같이 야외에 나가서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별을 쓴 적이 없나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옆집 철수 아빠 별 이런 식으로. 결혼해서는 나가서 별 쉬잖아. 저 별은 나의 별 이런 식으로 쉬어 왔죠? 됐어. 자, 별. 자, 그다음 이응. 자, 포인트는 뭐다? 건축물 또는 주택 철거 멸실 없어졌어. 철거 멸실. 그래도 몇 개월까지는 봐준다. 6개월까지. 철거 멸실 나대지잖아. 나대지는 종합이에요. 근데 6개월까지는 별도로 간다. 그다음 밑줄 그은 게 뭐다?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6개월까지를 얘기하죠?
그럼 별도 합산으로 봐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럼 6개월이 지나면 종합합산. 투기 목적으로 본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별도까지 끝났네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뭘로 간다? 종합. 자, 밑에 종합. 5번 종합 나왔네. 그럼 여기 보세요. 종합은 뭐 빼고? 분리 빼고? 뭐 빼고? 별도 빼고? 별도가 아닌 건 종합이잖아. 그 다음 뭐 빼고? 비과세 빼고? 그 다음 뭐 빼고? 감면 빼고? 이거 빼고 나머지 다 종합합산. 그래도 박수 이외. 분리 빼고? 별도 빼고? 비과세 빼고? 감면은 뭐와 뭐를 합친 용어예요? 감면은 두 가지를 합친 용어죠? 일부 깎아주는 거를 경감, 100% 깎아주는 거를 면제, 합혀서 감면. 세금이 없는 거예요. 제외한 토지가 뭐다? 종합합산이다. 설명 다 했잖아요. 1번 기준면적 초과. 여기에서 기준면적 있는 거는 지금까지 세 개가 있죠. 공장, 목장,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에요. 그 다음 2번 법인단체 종합.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투기 목적. 자, 그 다음 3번은 조심해야 돼요. 농지와 목장 용지는 어대를 조심하자 도시지역 안. 괄호가 뭐다? 계녹 제외. 제외니까 투기 목적이에요. 제외가 없다면 분리로 가요. 제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제외는 어떤 지역이다? 주상공에 있다는 거잖아요. 녹지가 빠졌으니까. 주상공은 땅값이 올라가니까 종합으로 가요. 제외. 녹지 지역 빠졌잖아. 주상공록. 자, 그 다음 분리 제외. 그 다음 5번 나대지. 가장 중요한 게 6번이에요. 2% 미달. 2% 미달. 바닥 면적이에요. 제외. 역시 제외. 제외는 투기 목적. 제외. 제외가 없다면 별도 합산. 그리고 무허가. 무허가는 건축물을 인정 안 해요.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6번 이번 시험에 꼭 알아야 돼. 2% 미달. 바닥 면적인지 제외인지 딱 정리 잘 하라고요. 이거 지금 암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봐. 나대지야 이거. 나대지. 나대지예요. 나대지라고. 그럼 그냥 놔두면 종합합산이죠. 나대지니까. 근데 소유자가 뭐를 올려? 신축해. 영업용 건물을. 그럼 이 땅은 사업용 땅이죠? 사업용 땅이잖아. 그럼 사업용 땅은 원칙이 뭐다?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초과는 뭘로 가? 종합. 사업용 땅은. 근데 무조건 저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세금 혜택을 너무 많이 주니까. 땅값 대비 이 건물은 몇 프로짜리를 재야 돼? 2% 이상. 2% 이상짜리를 재야 이렇게 가. 네, 꼼수 부리려고 허름하게 짓죠? 이상이 아니라 꼼수 부리려고 허름하게 짓잖아요. 사업용 땅으로 가려. 이상이 아니라 미달. 그러면 이렇게 안 가. 세금 혜택을 덜 줘. 어떻게? 바닥 면적이죠? 바닥 면적까지만 별도. 그럼 옆에는 제외, 제외. 제외는 투기 목적 종합으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 미달이 나오면 바닥 면적이다 그러면 별도 합산. 바닥 면적이 아니다 그러면 투기 목적. 제외는 종합 합산.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끝났네요. 자, 그럼 종부세는 어떻게 과세해야 할까요? 지금 뭐 배웠다? 토지분 과세 대상 배웠죠? 토지분 과세 대상 배웠잖아. 그럼 재산세에서 출제가 안 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출제가 돼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포인트는 분리는 과세 안 해. 뭐만 과세한다?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만 과세합니다. 재산세는 세 가지로 나누고 종부세는 분리는 과세 안 해요. 저율도 과세하지 않고 고율도 과세 안 해. 4%짜리는.
종부세는 두 가지로 과세한다고요. 재산세는 세 가지로 과세하고. 그럼 이게 이제 종부세로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같은 자산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분리별도 종합 끝났네요. 나는 인생에 있어서요. 나 오늘 이 맨발로 강의를 해본 적이 처음이야. 슬리퍼 한 씨가 이게 밑에 떨어져가지고 내가 이게 동영상 찍어요. 나 이렇게 이게 한쪽으로 내 강의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지 말고 한쪽 누가 좀 슬리퍼 신이세요. 이렇게 얘기도 안 해주더라고. 이렇게 나 잠시 쉬었다 하죠.